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상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OTT 관련해 가지고 신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뭐 사실 이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대신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OTT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내 OTT에 대한 부분이 투자를 확대하겠다, 뭐 합종 연횡으로 반격에 나선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KT가 최대 규모에 대한 부분, 웨이브에 대한 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플랫폼과 컨텐츠에 대한 이중 산업에 대한 결합도 시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까지도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만큼 국내에 대한 OTT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OTT는 뭔가라는 거죠. OTT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에 대한 영상 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부분 전체를 총칭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OTT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사실 우리가 한달 전에 뭐 2월 9일 날 방송을 통해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신 컨텐츠주들이 이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우리가 2월 9일 날 한번 했던 내용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는 또 2월 26일 날 재테크를 할 거면 아파트 말고 이 분야에 투자를 하라. 그게 또신 컨텐츠 관련이었는데, 뭐한달 동안 또 꾸준하게 또 상승이 나타나면서 대부분 다또 주가의 저기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난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어서 또 계속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 디즈니 이제 못 기다리겠다, 뭐 아마존 OTT에 대한 먼저 한국을 상륙한다라는 내용이고, 이 아마존 OTT 같은 경우에는 또 SK텔레콤과 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해외에 대한 글로벌 어떻게 보면 이제 OTT 공용 업체들이 국내에 대한 진출 상당 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가 5,500억에 대한 매년마다 5,500억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또는 디즈니 플러스까지도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 그런 만큼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 왜 이렇게 강한 투자를 이루어낼까? 왜 이렇게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적으로 지금 이런 OTT 공용 업체로 볼수 있는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대한 국내 상륙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넷플릭스에 대한 아시아 순위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맨위에 나오는 국기가 이게 태국 국기죠. 태국에서도 지금 상위권에 1등과 2등이 우리나라 컨텐츠가 지금 1등과 2등을 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7등도 우리나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이 국기가 이게 대만일 겁니다. 대만 국기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1위, 그리고 2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지금 컨텐츠가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2위는 또 우리나라 부분이고, 일본을 보면 취향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만화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이제 상위권에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뭐 한국에 대한 콘텐츠들이 당연히 인기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 국기인데, 베트남에서도 국내 콘텐츠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자, 그 밑에, 자, 이 국기가 싱가포르이네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업체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이 넷플릭스에 대한 아시아 순위가 보여주는 의미는 뭘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컨텐츠가 먹힌다는 거고, 그럼 아시아의 장점은 다른 유럽이나 미국 그런 선진국들에 대비해서 아시아의 장점은 뭔가? 결국에 아시아에 대한 장점은 첫 번째, 이제 일단 인구가 될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OTT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 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가입자 수를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기본이 돼줘야지만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가입자 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인구가 많은 아시아 지역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 될수 있고, 그런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컨텐츠에 대한 질이 높은 곳, 파급력이 있는 곳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는 부각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넷플릭스에서도 1년간 5,500억에 대한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담으로 우리가 이 승리호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로 개봉됐었는데, 2020년도까지 이제 승리호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좀 자초될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펀딩까지도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넷플릭스의 판권을 얼마에 넘겼냐면 이제 300억에 넷플릭스에 대한 판권을 넘겼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넷플릭스가 거둬들였던 지금까지에 대한 수익은 300억을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컨텐츠가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컨텐츠에 대한 OTT에서는 상당히 먹힌다는 얘기죠. 다음 그림 남은지 같이 보시면 일단 구조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드라마에 대한 제작 환경에 대한 변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이라든지 투자, 제작이 들어가면서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될 때, 이런 제작사라든지 또는 뭐 연예인들에 대한 기획사라든지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PD라든지 또는 방송국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 작가에 의존하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컨텐츠에 대한 완성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디즈니에 대한 그 만화 영화들을 보면 스토리에 대한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 20명, 30명이 이 스토리에 몰두를 해서 만들어내는 스토리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밸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TV 광고로만 봤던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또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OTT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접근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방송이라는 것이 갑이었다면 지금 오히려 어떤 컨텐츠를 생산을 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방송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제작사에 대한 부분, 또는 그 제작을 할수 있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큰 흐름 자체는 인물에서 지적 재산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 예전에는 배우들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 자체가 컸다면, 이제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좀더 프리미엄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부각받을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컨텐츠 관련주를 보더라도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기업들이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이나 웹툰을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만화책 옛날 같으면 뭐 소설책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으면 얼마나 있겠냐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지식 재산권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저작권을 바탕으로 드라마화가 제작되고 또 영화로 제작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위 얘기하는 뭐 잡주에서 지금은 좀더 미래에 대한 성장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최근에 이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좋게 나타나는 것도 오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중에 10만 원대를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졌어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상당히 다양하고, 그에 따른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킹덤을 제작했던 업체가 바로 A스토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넷플릭스 인기 많았던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를 또 제작했던 업체가 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뭐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캐슬인데 그 JTBC에 방영했던 스카이 캐슬 같은 드라마 또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던 업체가 또 제이 콘텐츠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영화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극장으로만 배포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영화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구나를 승리호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도 앞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도 많은 상승세를 좀 나타냈는데 같이 한 번씩 보면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장중에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23%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인데요. 이런 것들도 고가 권유에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돌려내는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고가 권유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규적으로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지금 미스터 블루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고가 권역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도 A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 흐름 자체가 어때요? 이게 상당히 뭐 고평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성장 주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봤던 뉴스 중에서 좀 더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OTT 공룡이라고 하는 디즈니 플러스가 하반기에 국내 상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단기간에 소멸될 수 있는 뉴스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후반기에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3월달 말인데 4월달과 5월달에도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지속적인 이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성장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인 추세적 상승을 이뤄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신고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도 저는 접근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키이스트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바닥 권역부터 지금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죠. 우리가 이걸 소개해드렸던 시점이 이제 14,000원대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 14,000원대에 대한 매직 가격대를 돌파를 한번 하고 그냥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밟고 오늘 앞선 고점까지 돌파를 한번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돌파를 해낼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만 이제 올라간다든지 또는 여기서 N자형 파동을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간다든지 거기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이스트 같은 종목군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역부터 움직여 나가는 시점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빠져있는 자리거든요.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 쇼박스는 좀 더 주목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대주주가 보면 이제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그만큼 이런 오리온 그룹 내에서 이 쇼박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해왔었고, 하지만 우리 2020년도, 2019년도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못 치면서 주가는 빠져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났는데 다시 한번 돌려서 내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 배급사들도 충분히 주가는 바뀔 수 있다. 최근에 뉴라는 기업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만큼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주가는 크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금방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약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두 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지금 쇼박스 같은 기업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가능하다. 지금 CJ E&M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도 CJ E&M도
바닥권력에 머물러 있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이런 컨텐츠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이언트랩이라 스텝이라는 기업 VFX 특수효과에 대한 부분을 하는 기업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모습이 좋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덱스트라는 기업이 6,500원대 소개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8,000대가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만 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에 따른 부분에서도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기업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사마네트웍스도 그렇고, 지금은 뭐 컨텐츠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움직임이 좋습니다.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벌써 한달 동안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한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죠?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인데, 한달 동안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대신에, 좀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요 기업은 좀더 눈여겨보자 하는 기업을 좀더 본다면, 저는 키이스트하고, 그리고 덱스터, 같은 기업들은 좀 눈여겨보자. 그리고 투자 배급사 안에서도, 우리가 쇼박스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더 수익을 크게 줄수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더 정리해서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컨텐츠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임들이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키이스트, 그리고 지금, 덱스터, 그리고 쇼박스 같은 기업들 좀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OTT에 대한 국내 상륙과 커지는 OTT에 대해서 신컨텐츠 관련주 중에서 한번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